멤버들 다 모였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섯 멤버 모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앨범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이었죠. 콘서트를 굉장히 성공리에 정말 많은 팬들과 함께 굉장히 열광시키면서 세니온 콘서트를 마쳤는데 3만 6천여 명의 팬들이 함께했다고 들었고 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뉴스 멤버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모습들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일단은 꿈의 무대였잖아요. 콘서트를 마친 후감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가 늘 꿈꾸던 체조 경기장에서 드디어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네. 또 그 꿈을 이뤄주신 우리 러브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정말 황홀하고 그리고 꿈만 같고 감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렌 씨의 눈물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네. 팬들에게도 감동적인 무대였을 것 같은데요. 정말 7년 만의 꿈의 무대였잖아요. 저는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느리지만 단단하고 올곧게 함께 걸어왔다. 앞으로 뉴스 가는 방향이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2016년이었죠. 미니 5집 캔버스 이후에 3년 만에 완전체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섯 명이 모여서 컴백한 소감이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세이열 씨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항상 컴백이라는 시작은 늘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섯 명이서 연습을 하면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뉴이스트의 모습, 뉴이스트의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러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러브 여러분들이 저희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컴백 준비를 하는 동안도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론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자리가 이제 여전히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뉴이스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론의 어깨 부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무대를 살짝 뒤에서 봤더니 어깨를 많이 휘두르는 안무가 많던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꾸준히 이제 치료도 받고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뉴이스트 쇼케이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섯 명의 멤버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 좋아해주시는 러브 여러분들,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일렉트로맨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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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